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 라는 말을 왜 성경에서 하는가를 우리가 최첨단 후성 유전자 의학을 기초로 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뭐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생기로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왜 그것이 타당할 수 있는가를 증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불어넣었다는 말은 그 생기가 뭐라는 말이에요? 불어나왔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라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기는 어디로부터 나왔다? 입으로부터, 부는 건 입으로 불잖아요. 그러면 생기는 입으로부터 나왔다.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야.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뜻이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우리는 그동안 후성 유전자 의학,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부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래서, 생명, 진리,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시시한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이 다 배웠다시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하겠다. 그러나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면 나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랬다? 미워할 것이다. 네, 그건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런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 중심적이 아니고 누구 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이에요. 상대방이 말을 안 들어도 그래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 사실은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그 상대방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정상적이죠. 우리에게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철저히 무슨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죠. 이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왜 사랑해? 가장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인간들 중에 가장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요? 나의 원수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수도 사랑하라, 뭐 원수를 사랑, 이 말 너무 쉽게 하는 거 하고 있어. 그 개념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내가 정말 내가 그걸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의 유전자에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렇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이 조건적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위 정상적인 인간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미친 짓이지. 그건 인간이 어떻게 뭐 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차원의 사랑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이해해보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와, 그러네. 이야, 와,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조금씩 이해해 보니까, 와, 감동이 오네? 글쎄, 그렇게 보니까 말이 되네? 이제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지금 많은 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또는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기적이라는 말이지.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어?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말 중에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을 주는 것을 그것을 다른 단어가 있어.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은혜라고 그래. grace라는 은혜라는 말은 사랑받을 자격 없어. 주시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랑은 우리 한국말 단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그런 사랑,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 자격 없어도 줘. 그건 우리한테는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그런 사랑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그리스, 헬라라고 그럽니다. 그리스 단어에는 그런 단어가 있어. 그래서 그런지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에는 인간적인 사랑, 사랑에 대한 단어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말에도 그런 단어가 있죠. 뭐, 형제애, 가족애, 친구애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리스 말에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친구니까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한 단어가 딱 있어. 그 필리아다. 그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친구가 아니라면 사랑할 이유가 없다. 그것도 거기도 조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있어. 그 다음에 또 뭐야?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막 가족애라 그래. 가족애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에서 별로 안 써.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거를 스토로게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무슨 사랑이 있어? 이성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성적 사랑. 성적 매력이 없으면 사랑 안 해. 근데, 와, 섹시하네. 그러면, 그런, 성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랑이, 다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다 달라. 그런데 놀랍게도,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에는 있어.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배웠잖아. 아가페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단 이제 이 신약 성경은 자 구약 성경은 율법에 관한 얘기고 신약 성경은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가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 율법과 사랑은 다른 것 같죠. 그렇죠. 율법은 좀 무서운 거, 무섭잖아. 그렇죠. 왜? 지켜. 이거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벌 준다고. 이제 그게 율법에서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왜 그런 무서운 율법을 처음부터 등장시켰을까?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딱 주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너희들. 그런 뉘앙스 아니, 그런 뜻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그런 무서운 율법을 줘서 이거 지키라고. 안 지키면 뭐예요? 실제로 율법을 읽어보면 이거 안 지키면 뭐예요?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런데 밭에 나가서 일했다. 그 뭐예요? 죽여. 무시무시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율법을 만들어가서 죽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런 율법이 툭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어떻게?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신다. 하셨다. 라는 얘기야. 이게 너무나 이질적이야. 이 이질적인 것을 여러분이 이질적 왜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경은 이렇게도 이질적일까를 일단 느끼실 줄도 알아 몰라. 그거를 느끼기만 해도 그냥 상당한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 폐기론을 부르치죠. 신약과 이거 안 맞잖아.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그냥 신약만 읽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렇죠? 왜 그러나 아직도 그 구약과 신약이 한 성경책 속에 같이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깨달.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것은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벌 받는데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율법을 탁 줬나? 이런 그런 하나님의 뭐랄까 계획, 그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배워보시면 이게 완전히 뭐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성경을 깊이 공부하기 시작하고, 와,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것도 뭐, 사랑이네? 이렇게 깨달을 때, 여러분, 율법과 십자가의 그 은혜, 복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율법이 먼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제 공포할 때는 이런 율법을 어기면 그것이 죄다. 이제 죄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보면 죄라는 건 이런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하면 뭐예요? 죄다. 죄를 지으면 죽을 줄 알아. 이런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면 죽을 줄 알아.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이라는 걸 쫙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자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쭉 나가다가 맨 끝에 가면 뭐가 나와? 탐내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다 읽고 모든 유대인들도 다 읽고. 뭐라 그럴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준 십계명을 탁 받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럴게? 우리가 다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대개 다 지키지 뭐. 간음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사람 안 죽이면 될 거 아니야. 남의 거 훔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럼 그거는 진짜 정직한 거요. 정직하지 않은 거요. 정직한 척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지킬 수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십계명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맨 마지막 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예요. 이 탐내지 말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탐내지 말라라는 그 한마디, 맨 열 번째 계명이 지금까지 아홉 계명을 다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커버하면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맨 마지막에 준 이유는 너희들 다 지금까지 지킬만 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집 마누라를 탐내지 말라. 네. 이웃집 집을 탐내지 말고, 가축도 탐내지 말고, 그 당시에는, 그, 노예들을 사서 이제 부렸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좋은 노예를 사면 참 주인이 이득을 많이 봐. 힘도 세고, 일도 잘 하고, 말도 잘 듣고, 네. 그런 팔방미인 노예들 있잖아. 그러면 주인은 뭐,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우리 노예는 비싸게 줬는데 영, 일 못 해. 그러니까 노예를 막 부러워하고 그랬어. 탐내는 거야. 그, 배
벤츠 갔습니까? 탐낸다는 것은 뭐예요? 탐을 내면 내가 뭘 받아요? 탐낸다는 것은 아, 저 가지고 싶어. 나도 가지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가지지.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마음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저거 탐나니까 나 가지고 싶어. 그래서 탐심은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한마디를 내가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십계명이 어떻게 돼요?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왜 도둑질해? 남의 걸 왜 훔쳐? 탐나니까. 탐 안 난다면 왜 훔치겠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자 너희들 아홉 계명을 다 읽었지? 맨 마지막에 뭐야? 탐내지 말지니라. 그 말 한마디로서 너희는 모든 지금까지 읽었던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계명들을 지킬 수가 그거는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야 진짜 인정할 수 있어요. 진짜 정직한 사람. 나는 안 되겠네. 간음하지 말라 말도 뭐예요? 다른 이쁜 여자를 탐내지 말라. 이쁜 여자 탐 안 나는 남자가 어디 있을까? 저는 탐 안 나는데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정직하지 않아. 어떤 이쁜 여자가요? 저보고. 박사님은 안경 안 끼니까 더 멋있대. 그러죠. 그다음부터는 그분과 만나면 안경 자꾸 벗고 싶어. 근데 또 문제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쁜 여자는 박사님 안경 쓰신 게 더 멋있다고 그러고 그건 지금 헷갈려서 죽겠어요. 자 이것이 그런데 그 여자들이 다 이뻐서 탈이야. 그렇지만 내 아내는 아니라고. 근데 그게 은근히 나한테 뭐예요? 압력을 주고 있어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십계명을 재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재해석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그거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얘기이기도 하지만 진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미워하지 마. 마음으로 미워해도.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그냥 다른 여자하고 자지 말라 안 자면 계명 지킨 거야. 그것이 아니라 네가 그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십계명은 그런 거다 이거죠. 십계명은 행동으로 그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니고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마음에는 우리가 탐내는 것도 많고 아, 저 집 마누라가 너무너무 이쁘고 탐나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수 있어 없어? 정직하게 나를 내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나 이거 지킬 수 없네. 근데 지킬 수 없으면 뭐예요? 죽어. 왜 이런 율법을 줬을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걸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쳐 이런 엉뚱한 부작용이 발생했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 주신 거야.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지키죠. 이러니까 영 뭐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 우리 인간은 다 우리들 수준에서 자 우리는 탐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없어. 탐 안 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쟁이야. 그거는 위선자야. 그렇죠? 탐나는 거는 탐. 그래서 저처럼 그 까만 벤츠가 좋으면 탐난다고 그러란 말이야. 솔직하게. 이상구 박사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어쩌고 뭐 그래도 저는 제가 아직도 그런 거 탐나는 사람이란 걸 안다고 나는 나는 솔직하고 싶어. 폼 잡고 싶지 않아. 왜? 나는 진짜 내 마음으로, 영적으로, 깊은 마음속부터 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자유롭고 싶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이라고, 이거 나 전 딱 직색이거든요. 제가 미국으로 가자! 이랬던 이유는 이게 싫어서 갔어요. 제일 싫은, 제가 싫어하는, 이거. 의과대학도 이거 세요.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 뭐요. 그래요. 제가 그때, 나는 미국 가자. 한국선 내가 앞으로 못 살겠어. 왜? 제가 제일 문제였던 게 뭐냐면, 키가 크다는 게 문제였어. 네, 키가 크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키가 크고, 그 학생 때부터 이게 첫 인상이 좀 묵직하고 점잖아 보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운을 입고 병실에 나타나면 환자들이 다 저보고 교수님이라고. 근데 키가 작은 교수님들이 그럴 때마다 아주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키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아침 회진 돌 때, 이제 교수님, 그 다음에 뭐 조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강사님,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프 레지던트, 이제 제일 연배되는 이제 치프 레지던트 전공이라 그러죠. 좀. 그래가지고 이제 맨 꼬랑지가 누구요? 학생이야. 그럼 자꾸 학생을 보고 교수님이라 그러니까 교수님들과 그 이제 우리 선배 그 전공이들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꼭 그 환자들 앞에서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야. 그 이제 우리 이제 회진 돌면 대학병원에서 회진 돌면 그 가서 누가 담당 학생은 누구야? 그럼 저 접니다. 그러면 아주 어려운 학생들이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탁 던져놓고 제가 쩔쩔 맨단 말이에요. 이래서 하면 교수님 뭐라 그래? 이 자식은 키만 커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못 살겠더라고. 이 키 때문에 내가 의과대학에서는 출세하기 그렇다. 교수님들한테 다 이거 많이 해야 돼. 이거 옛날에 비빈다고 그랬잖아.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다. 왜 줬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 그거를 깨닫지 못한 교인들이 지금 아직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야지.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러니까, 자, 그러므로,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성경을 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는 율법을, 모든 우리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율법을 주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을 탁 줬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내가 율법을 준다, 너희들에게. 너희들만은 어떻게 알아라?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 그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서, 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는 말은 있을 수가? 와, 큰일 났네. 절망이야.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뜻입니다.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맞아요,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남의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요? 탐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라? 정상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그게 정상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쇼킹한 거지. 그렇죠? 그런 게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뭐요? 죄인이야. 라는 이 진실을 우리에게 뭐요?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 너희들 봐. 지킬 수 없지?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의 운명은 죽음이야. 왜? 율법 못 지키는 인간은 다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율법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적 본성이라고 그래요. 이 죄적 본성을 우리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자,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을 보니까 뭐 어떻게 돼?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어. 어?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율법이 딱 나타나니까, 나는 가망 없네. 나는 뭐요? 죽었네. 이렇게 되게,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을 딱 보니까, 나 지킬 수 없잖아. 그러면 나는 심판받아 안 받아. 그를 운명에 처한 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념은 뭐냐? 아, 예수 믿고 어떻게 살면? 착하게 살면, 천국 보내준대.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래놓고는 뭐라 그래요? 다음 말. 율법의 목적은, 율법으로는 어떻게?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위하여 주셨다.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 딱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나 성경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이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어떻게 죄 아래 가두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딱 가두었어? 죄 아래 가두었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율법을 주셨어. 사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는 어떤 사람이었게?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뭐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줄 거야. 그거를 평생 하던 사람이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까지는 뭐요?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 나만큼 율법 잘 지키라고. 응? 내가 지키는 거 잘 보고 나를 따라서 율법 지키면 천국 가는 거야. 의기양양하게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와, 내가 완전히 일평생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바로 가고 있어서 거꾸로 가고 있었어. 거꾸로 가고 있어. 이것을 사도 바울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뭐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탁 받은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이거 지키라, 이거 지키라, 이렇게 율법이 보였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율법이 어떻게 보여? 너희들은 못 지켜. 율법 지켜서 이제 바울도, 내가 그동안 아무리 율법을 그렇게 착하게 애써서 지킨 것이 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뭐요?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율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 하는 말이 옛날 자기가 바리새인 시절에 했던 말하고는 180도로 방향이 변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뭐 아래 메인바되고,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율법 아래 매였다는 말과 죄 아래 가두어졌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네, 같은 말입니다. 율법 아래 가두어진 바 되고, 율법 아래 여기는 매인 바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어디에 갇혔다는 얘기요? 네, 죄 아래, 율법 아래 갇혀서 살았구나.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반평생이 율법에 내가 갇혀서, 지킬 수 없는 율법에 갇혀서 그거를 지키겠다고 막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해방될 수 없는 율법, 내가 내 스스로는 해방될 수 없는 죄에 갇혀서 살았구나.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였다? 믿음이 올 때까지였다. 아, 믿음이. 믿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온 것은 뭐 때문에 왔어요? 사도 바울이 뭐를 받아들인 거야? 성령을 받았어. 와, 완전히 거꾸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읽으면 너무너무나 실감이 나요. 제가 안식 교인이었어. 그렇죠? 안식일 교인은, 제가 안식일 교회로 들어간 이유는 십계명 지켜야 구원 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사실은 다 안식교회 가야 돼. 그렇죠? 왜? 안식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 근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본래는. 그런데 개신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일요일을 이렇게 바꿨어. 그래서 구태여 토요일 아니라 된다. 그 저도 이제 장로교회를 댕기다가 어느 날 그걸 배웠다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네. 그러면 토요일을 안식일도 지키는 교단이 있나? 알아보니까 어느 교회요? 안식일 교회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개신교인들 전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해. 토요일이면 토요일을 지켜야지, 안식일로. 그래서 제가 안식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지킬 수 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을,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완전히 뭐예요? 거꾸로라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아직도 요즘도 축구에 관심이 많아. 손흥민이가 많이 궁금하고, 뭐, 손흥민이의 동향이요. 이러면 아직도 뭐, 이렇게 찾아서 보고 그래. 그래서 토트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뭐, 그러고 있는데, 왜 손흥민이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이제 안식일 교인일 때, 이제 축구 경기가 있다고 토요일 날.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언제 시작하냐 하면 금요일 날 해질 때, 안식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쉬어야 돼. 그래서 특히 테레비 이런 거 보면 안 돼. 근데, 해지는 시간은 여름철 같은 때는 7시 반에 해갔죠. 근데 축구 경기는 6시 반에 시작해. 그래가지고 생각은 하나님한테 가 있지 않고 누구한테 가 있어?
손흥민이한테가 있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말은 그게 마음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은 마음으로도 그 음심을 품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세상 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뭐 그러면 누구만 생각하라는 얘기요?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얘기. 그래서 마음으로는 세상에 가 있어. 저 영국에 가 있어. 런던에. 그러면서 이런 신앙이 옳은 신앙인가? 그러면서는 그렇고는 이제 난 당당하게 뭐라고 해요? 나는 축구 안 봤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날 축구 안 보고 참고 안식일 잘 지켰어. 이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한 때가 있었대. 참 차원이 너무 낮아도 뭐예요? 한참 낮은 거야. 아시겠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마음의 쉼을 가지라. 마음의 쉼을 가진다는 것은 누구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깊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가 내 뇌파가 베타파가 알파파로 되고 그 알파파가 내 유전자에 미쳐서 그 유전자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생기 사랑을 받아서 회복되도록 하라는 것이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의 진짜 이 마음적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영적인 계명을 무선적으로 오해했다. 육신적으로 오해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고 있어. 그 육신적으로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어. 쉬었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탐내지 말아야지. 그렇죠? 뭐 누구 미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 본성은 그런 거를 할 수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본성이야. 그래서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율법대로 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자체가 반율법적인 또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킬 수 나는 잘 지키고 있는 편이야.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율법의 최고봉이 뭐게? 그거를 율법의 최고봉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이 모세에게 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 율법을 구약 성경에서 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뭐예요? 미워하지 원망하지 말며 뭐라고 여기서부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세 율법을 다 분석하면 율법이 613가지예요. 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한마디로 줄이면 뭐게? 바로 이거예요. 내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이거를 보고도 유대인들은 뭐야? 하겠다고 그랬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솔직한, 아주 정직한, 나는 내 마음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 로마서.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를?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상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아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죄를 깨닫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거와 같은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죄가 뭐요? 많은 인간인의 그 죄를 더하게.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하다, 야, 나는 율법을 꽤 잘 지키는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인간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네를 깨달으면서,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걸 알았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갔어. 저거 왜 저랬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피 흘리고 돌아갔지? 알고 보니까, 뭐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를 내가 죽어도 다시 살려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죽으셨구나, 저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돼? 나는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뭐예요? 죄인이란 것을 알아야만 그 십자가에 예수가 나에게 무상으로,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박수 치는 순간이 이제 치유의 순간이야. 와,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네. 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 법 만들었으니까 공부하니까 잘 지켜.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그게 율법 정신인데. 하나님이 율법 정신하죠. 너희들 봐. 이거 못 지키지. 근데 걱정 마. 너희들이 못 지켜서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은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내 사랑을 받아들여줘. 와,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야, 나는 사도 바울의 생각에, 나 정도 되면 뭐예요? 나 정도 되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율법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
그래, 자기는 죄가 하나도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율법 잘 지켰나 안 지켰나 다 뒤져보고 그래도 나는 당당해. 잘 지켰으니까. 세상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 많은 교회된 게는 교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왜? 나는 교회라도 댕겼잖아.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는 다른 교인들보다 돈 더 많이 냈다고. 더 봉사 많이 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사고를 조건적 사고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 사고?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적 사랑이야.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착하다고 나를 구원하실 거야. 안 지키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 댕겼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아마 천국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거야. 이런 사고. 그런 사고를 조건적 사고라 그래. 그 조건적 사고는 은혜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들이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다시 대신 죽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죽음을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대속. 대신 속해. 대신 속해준다는 말은 그 뭐예요? 갚아준다는 말.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으로 갚아주고 우리의 죽음은 없던 걸로 우리가 죽어도 없던 걸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권리가 생겨? 우리를 다시 부활시켰어. 예. 부활시킬 때는 어떤 존재로 부활시킨다? 예. 새로운 피조물로. 예. 지금 너는 이런 인간이 아닌, 그래서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 누구와 동등하게 우리가 부활한다? 이런 사람으로 부활해봐야 또 죄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여기는 예수님은,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뭐 여보 당신 우리 천국 가서도 우리 부부로 이런 거는 미안하지만 없어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천국 가서는 우리는 이런 물리적인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 뭐 같은 존재? 천사 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몸은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부활하는 사람들은 뭐와 동등이요? 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끼리 볼 때도 참 여러분 부활해가지고 지금 모습하고 똑같이 부활하면 뭐 별 볼 일 없겠죠. 그러나 그때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새로운 인간이라가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천사와 동등한 피조물이다. 그렇죠. 자, 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보라, 뭐가 되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짐작도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존재로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해서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요. 죽는 이유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서 부활시켜준다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 약속은, 여러분,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여기도 째고 저기도 째고 옷을 벗어보면 꼬맨 자리가 막 있고 걱정을 하시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서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해 보십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죽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신 목적 그 자체가 우리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결국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은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이 대신 나의 죄값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죽음 죄값을 대신 대속해 주셔야만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를 깨닫게 하려면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율법의 최고봉은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되면 모든 율법을 마침내 뭐예요?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은 가망, 율법을 지킬 가망은 뭐예요? 절대로 없다. 와,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시라.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좀 잘 사는 게 아니다. 예. 네. 그때가 되면, 와, 내가 왜 그렇게 좀 잘 산다고 폼을 잡았던가. 하나님, 그동안 오랫동안 율법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율법을, 이래서 율법을 주셨구나.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지킬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 그 죽음이라는 죄값을 갚아주시기 전에는 나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본성적인 죄인이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하,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율법과 죄 아래 가두어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우리 대신 돌아가시자, 우리는 그 죄와 율법 아래 가두어져 있던 그 감옥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꺼진 그리고 변질된 유전자들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를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